갑시다. 오랜만이다. 절 따라오시죠. 아 그래, 제일 어린 창욱이가 소개해봐. 제일 영블러드잖아요. 위에 상의는 뭐 있지? 진짜, 학교 다녔을 때는 진짜 허리 28이 벗었는데 많이 성장했구만 황윤성. 저는 이렇게 바지 하나 골랐습니다. 형으로 윤성이가 이거 약간 윤성이 형 맨날 이거에다가 셔츠 입고 그 과자 들고 맨날. 나도 어두운 색 계열. 재밌다. 뭔가 약간 쇼핑하러 온 거. 이거 갑자기 너무 추억돋아 지금. 아 저희 엄마가 제 교복 버렸어요. 진짜 아 추억인데 그거. 나 마이까지 다 골랐어. 나 마이만 완전 심플이지. 고등학생으로 돌아서 온다. 진짜 똑같이. 그럼 난 약간 빨간색이니까 백설 왕자. 고추장고. 교복을 고르러 갑니다. 교복을 고르러 갑니다. 저는 약간 신서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복 하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마이까지 입어야 되나요? 마이도 입어야지. 야 마이가 아니냐 어디... 원래 하복이야. 교복은 동복이야. 진짜, 야 아니야 그래. 교복은 가디건까지야. 너는 진정한 멋을 모르는 거야. 마이 아니... 어떡하죠?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이걸로? 뭐 단체 그것도 찍고. 약간 야 조끼 입을까 가디건 입을까? 가디건이지. 왜? 조끼는 뭔가 좀 난 가디건을 추천할게. 어때요? 나랑 잘 매치 되는 거 같나요? 오 잠깐만 렉스야. 하지 않아. 이걸 입고 촬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. 셔츠 이거 입을까 봐. 어때? 셔츠 이거 입을까 봐. 야 좋아. 야 멋있는데 좋은. 야 이거 우리 노래 나온다. 어디? 진짜 손을 뻗어봐 노래 나오고 있어요. 틀어주신 건가요? 우와! 저는 끝. 이렇게 하겠어. 네, 나도 끝. 저희는 끝.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입으러 갈게요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드리핀입니다. 안녕. 오늘은 학생이네요. 다. 제가 대박인 거 보여줄까요? 뭐예요? 뒤에를 보세요. 오! 이거 봐, 다 떠들었어. 준비해서 지어주세요. 만약에 선생님이 갑자기 자습 시킬 때 원래 단장이 나가서 지도하잖아요. 그러면 전 조금이라도 소리 들리면 이름을 적고 권력 남용이야. 근데 그래, 남용이야. 그냥 이분이 다 지어줬어. 권력 남용이야. 네. 알렉스. 찬우. 선생님은요? 잘 보일 수 있니? 당연하죠. 잘 보일 수 있어? 렉스 머리가 지금 약간 붉은색이어서 일단 렉스가 또 뒷머리가 길어요. 어쩔 수 없어. 지금 제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서 누가 봐도 알렉스예요. 이것만 봐도 알렉스. 보지 마. 나는 괜찮게 그리는 것 같아. 몽타주 보여줄래? 아 뭐야? 협이 형. 나 다시 그릴래. 이거 형이 글 써주는 건 아니에요. 그림만 그려. 아. 죄송한데 황윤성님 정확하게 이해해 보실게요. 아. 분명히 나 너무 이해 못하는 사람 황윤성. 야 그림만 적는 거래 얘들아. 다 알고. 다 그림만 그려. 아 다 이해했나? 네. 그림만 하는 거예요? 그림만. 역시. 아니 너는 너 거에 쓰고 있는 거야. 너 거는 해 맞아요. 이름을 혹시 N행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 나 얼마냐? 하나 열세 개 알렉산더 핀스 타이머 시트리. 오! 누구 같아? 창욱이 형. 눈썹이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네. 잘 그렸다. 잘 그리지 나. 나 이때까지 너가 그리는 게 제일 잘 그렸어. 더 다른 디테일이 없나? 드리핀의 사랑해주는 트리밍의 한마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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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내가 너 프리패스. 그거 말고. 근데 이게 뭐야? 쌤들. 윤성 형을 처음 만났던 시절이에요. 완전 윤성 형 본지 한 2개월 3개월 됐을 때쯤에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. 난 이해할 수 없어. 네, 저희는 이제 이 마피아 자기소개서를 다 작성해 봤습니다. 아주 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랄까. 근데 그림이 좀 실망했어요 창욱이한테. 근데 형들은 사람이잖아요. 저는 고등어를 그려놨어. 고등어. 저희는 지금까지 드리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제가 옛날에 6개월 뒤 교복 입고 가는 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교복을 맞춰 입고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너무 추억이에요. 벌써 그게 2년 전인 이제는 교복을 입고 싶어도
못 입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저희 이제 막 20살 됐거든요. 맞아요. 이 교복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저는 그 놀이공원에서 할로윈 복장을 해보는 게 뭔가 소원이었는데 못했어요. 너의 속옷 안에 내가 있었으면 해 forever and ever. 별빛 안에서 hey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복을 다시 학교 교복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고른 교복이어서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이번 X에는 교복을 안 입은 것 같아요. 찍은 사람 먼저 이거 직접? 네. 교복이 저 페이트 활동 이후로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요, 렉스가. 그래서 교복을 학창시절에 자주 입었으면 뭔가 인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.